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칼득반을 맡고 있는 지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콜라스틱 에이콘 시리즈 중 Hello, Hedgehog, Do You Like My Bike?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렉사엘 310, AR 1.5, 워드 카운트는 594로 현지에서 프리케이에서 그레이드 1에 추천되는 도서입니다. 기초 리더스 2를 레벨까지 다 읽고 영어 읽기를 스스로 시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워드 카운트를 서서히 늘려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적합한 리더스예요. 에이콘 시리즈를 들어보셨나요? 영어를 많이 접한 친구들이라면 아마도 에이콘 시리즈보다는 브랜치 시리즈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브랜치 시리즈는 혼자서 읽기가 가능한 독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에이콘 시리즈는 읽기 처음 시작하는 독자들을 위한 리더스입니다. 에이콘 시리즈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짧은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화 형식의 일러스트리가 선명한 일러스트리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처음 영어를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책입니다. 이 책은 두 친구가 나오는데요. 헤즈허그와 가장 친한 친구 해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헤즈허그가 새로운 자전거를 샀어요. 친구도 이 자전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즈허그가 같이 자전거를 타자고 제안을 해요. 하지만 해리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해적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반해 해리 친구는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자신이 보조바퀴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좀 창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대답을 망설였던 거예요. 하지만은 해지허그는 그게 자전거를 배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걱정 말라고 하면서 친구를 배려해주죠. 이 책을 통해서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도 읽어볼 수 있어요. 친구와 함께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나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해지허그가 친구 해리를 위해서 집에서 간식을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집에 가니 간식은 많은데 친구 해리가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간식을 모두 싸가지고 가서 친구와 재밌게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친구의 우정, 그 다음에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이 책이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엄마 혹은 언니 오빠와 함께 역할놀이를 하면서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할놀이 많이 하면 발아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역할놀이 하면서 소중한 추억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뒷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독후극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면 정말 좋겠죠? 마지막으로 스콜라스틱 웹사이트에 가시면 에이콘 시리즈와 관련된 무료 워크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Hello, Hedgehog. Do you like my bike? 소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즐거운 리딩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